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옆에 대한문에서는 우리 동지 애국 시민들이 민노총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대한문부터 접수하려고 이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여기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이 연합해서 한 군데서 집회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8월 15일 이전에 7월 말서부터는 우리 전 애국 시민들은 한 곳에 모여서 집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번 우리도 다 같은 조망이죠.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회를 같이 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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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과 싸우는 저 대한문 앞에 애국 시민단체들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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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한국당 중진 의원 한 분하고 많은 담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처해져 있는 위치가 바로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적장 문재인이가 큰 칼을 뽑아서 한국당에 그 칼을 목에다가 갖다 겨누고 있는 상태다. 거기에 김성태를 향해서 홍준표는 이미 전사를 했고 김성태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있다. 자, 한국당이 살 길이 뭐냐? 113명,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113명이 똘똘 뭉쳐갖고 적장 문재인의 목을 베는 방법을 이제는 연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싫으나 고우나 한 자유한국당과는 보수라는 가치에 있어서 또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 헌법의 기치에 의해서 한 동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거에 완패를 한 지 경북도만 내비두고 나머지는 다 완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패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달이 가까이 왔는데 패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장수가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졌는데 진 패인을 모른다면 다음에 또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패인을 우리 애국 자유시민들은 아는데 113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구름 위에 신선들이 노는 곳에 노는 것 같아. 우리 애국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왜 망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니들은 한 명도 제대로 된 선거의 패인을 얘기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패인의 1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패인의 1번은 전자개표기다! 전자개표기다! 전자개표기, 이라크에서도 알아차렸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도 알아차렸지 않습니까? 이라크 전자개표기, 필리핀 전자개표기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한 겁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서 수출한 것, 이것이 사기꾼이 사기칠 수 있는 바로 그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것을 필리핀이 알아차렸고 이라크가 알아차렸는데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113명의 자유한국당 이 국회의원들은 내가 왜 졌는지를 분석하는 마당에 전자개표기 한마디를 못하는 바보 멍청이가 되었습니다. 바보 멍청이면 그래도 가르쳐서 가르쳐줄 가망성이 했는데 돈 처먹거나 배신한 놈이 전자개표기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게 가망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폐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3,000명이 거의 3,000명이 이 시의회 의원 포함하고 보궐선거 국회의원 그 다음에 도지사에서 거의 3,000명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2,900명이 나가자 빠졌다면 그 중에 진짜로 패퇴한 사람이 있을 거고 전자 개표기로 패퇴한 사람이 있을 텐데 진짜로 패퇴한 사람들은 왜 패퇴했을까요? 보수의 이 세력들의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50대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거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선거장에 안 나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왜 믿을 놈 없다. 홍준표도 믿지 못하겠다. 조원진도 유승민도 믿지 못하겠다. 갈갈이 찢어져서 나가나 마나다. 니들 해먹고 싶은 대로 해먹어다.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수의 마음을 추스려야 될 자유한국당 113명은 국회에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광화문에 토요일마다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김성태 이제 직무대행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고합니다. 당신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야 될 사람이지만 당분간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다. 보수의 민심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 84조에 위배해서 우리가 탄핵에 가담했던 것 잘못했다. 이제는 보수와 함께 가겠다. 이제는 나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명씩 세 명씩 짝을 지어서 전국 투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국 투어를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7월 2일 3일 4일을 이제 창원과 그리고 진주와 마산을 돌았습니다. 민심이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가망이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경수가 경남 도지사가 된 걸 보니까 가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13명의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두세 명 짝을 모아서 이제는 저 차량에다가 마이크를 붙이고 방방곡곡 지역구를 돌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보수 세력이여 이제는 돌아와달라. 우리가 회개한다. 머리 빡빡 깎고 반성하는 것을 광화문 내거리에서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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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는 더 이상 감옥에서 가택연금으로 전환하고 그 가운데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김성태 당이 외쳐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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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데 김성태와 113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거기에 앞장서면 조원진 당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태극기 애국 세력 중에 3만 명을 모여서 집회하는 가장 큰 세력이 조원진 당입니다. 조원진 당과 우리가 합해서 이제는 문재인을 퇴진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조원진 애국당은 이제 우리 모든 애국 세력과 하나가 되는 길에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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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모든 전략을 짜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성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워, 한국 전쟁이 1950년도 6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성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워, 한국 전쟁이 1950년도 6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12명이 지나갔습니다. 12명의 이름을 보면 트루만,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케네디, 닉슨, 존슨, 포드, 그리고 클린턴, 그 이전에 카터, 조지 부시 1세, 조지 부시 2세, 오바마, 12명의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를 서방세계에 끌어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끌어냈습니다. 그 이제 굴레를 지웠는데 그 어깨에다가 네가 핵폐기 안 하면 서방세계가 단결해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세계에 공표하는 것이 6.12 싱가포르 회담이었습니다. 반드시 핵 문제는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우리 애국 시민들은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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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